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외선 330척의 군단의 공격 앞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절대 약 열세와 패배가 물, 불보듯이 뻔한 상황에서도 적진을 향해 전함을 이끌고 돌진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승을 거둡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네. 가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험적 가치, 창조적 가치, 태도적 가치입니다. 이 가치들이 각자의 삶을 결정합니다. 경험적 가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가치들. 예. 네. 이 가치는, 어, 전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야. 이처럼 험한 세상에서 정직은 절대 통하지 않아. 오로지 실력을 갖춰야 해, 실력. 이런 이런 결론들은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지만 진리에서 한참 벗어난 것들입니다. 창조적 가치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얻는 가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은 이러한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핵무기처럼 대단히 파괴적인 것, 위험한 것, 비도덕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태도적 가치는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견지해 내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해내야 한다는 사명을 수행하는 그러한 결단 이러한 결단은 상황의 유불리를 초월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태도적 가치입니다 창조적 가치는 경험적 가치를 뛰어넘고 이 태도적 가치는 창조적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한 사람의 이 태도적 가치의 실현의 결과들입니다. 네. 그의 결연하고 초지일관의 태도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그 힘으로 악법을 타파하고 공동체를 정의와 자유의 방향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네. 경우에도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한다. 내게 주어진 힘으로 사람들을 살리는데 난 매진할 거야. 네. 태도적 가치를 정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인생의 그 수준과 질을 결정하고 나아가서는 삶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 통의 편지를,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7년 전에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가정도 파괴됐고 삶의 밑바닥을 헤매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금 청주에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작은 가게로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끝도 없이 들었던 것이 저의 설교였고 그 설교로 하여금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았다는 정직하려고 애썼다. 그랬더니 거기에 인상적인 것은 술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자기가 끊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미에는 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고맙다는 편지 저는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그분의 태도적 가치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지금의 안정, 평화, 행복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동은 이 태도적 가치의 총집합이자 결정체들입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절대 보지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이 일을 시행하는데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다면 나는 그냥 밀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올바른 태도적 가치의 정립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일입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고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후에 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이 질문은 믿음의 실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 어떤 정도, 어떤 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실체가 곧 태도적 가치의 확립을 의미한다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삶을 내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에서 붉은 용의 부하 둘이 나타나서 세상을 피비린내 진동하는 산륙과 온갖 더러운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앞에 재앙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만의 표식까지 하여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까지 해놓았습니다. 이제 피아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 반대의 황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아름답기나 장엄함은 땅에서 일찍이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그러한 광경입니다. 높은 시온 산 꼭대기에는 어린 양 예수님과 무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눈처럼 새하얀 옷들을 입고 정렬해 서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저는 그이 광경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마에도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서 있는 띠를 둘러야 되겠다. 뭐 독재 타도 뭐 그딴 거 말고. 네. 이 광경만으로도 황홀한데 호련이 온 우주를 울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려 14만 4천 명의 합창단이 부르는 하나님 찬가. 당연히 그 소리는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성경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 소리 같고 검고 소리와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음악회를 다녀봤습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그 도시의 모든 성가대원들이 넓은 체육관에 모여서 헨델의 메시아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수천 명의 합창단이 부르는 그 소리는 온몸을 전율시켰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이 뭐예요? 성령이 내리신 그런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가장 매운 각국 술래자들이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소리에 전율하여서 동행한 CBS 방송국 직원이 성령 체험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직원은 그동안에 크리스찬이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실제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찬송 소리와 함께 성령이 그의 가슴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가면 그 합창단의 일원으로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 감동에 몸을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모릅니다. 그동안 중간중간에 이러한 광경이 삽입되었는데, 예, 유사한 광경이 삽입되었었는데, 반드시 그들이 부른 찬양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없고 그저 새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새 노래.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새 노래가 무슨 노래이기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모르는 것일까? 네. 살아서 예,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배운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들 배웠습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40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 노래는 곧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찬송. 근데 우리가 작사, 작곡한 것이 아니라 여와 호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다윗의 입에 올리신 것, 가르쳐 주신 것. 네. 그새 노래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여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경백해 하기 위해서. 다윗은 잘하는 대로 목동이었습니다. 예. 네. 사우랑의 미움받아 끝도 없는 살해 위협을 당했고 훗날에는 여러 위급한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다윗은 그다지 도덕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잘한 딱한 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의 잘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갖다가 내어 쫓고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하는 길에 사울 왕의 친족인 시무이가 돌멩이 던지고 침 뱉으며 저주를 합니다. 수행하던 장군이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물며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데, 예, 시무이리야. 하나님께서 저를 명하여 나를 저죽해 하였으니.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저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였고, 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의 손을 놓지 않았고, 오로지 그분의 지혜와 용기와, 어, 책략, 그러한 것들로 헤쳐나갔습니다. 이 모든 위급한 상황들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살아났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한 것이, 예.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새노래입니다. 새노래.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고난과 역경이 발생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도 수많은 고난의 구렁이에서 빠져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운이 좋아서, 그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뭐 이런저런 그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새 노래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나 그 구원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부르고 배우고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는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으로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부하 내동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안과 밖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고 그 태도도 한결 같습니다. 바로 태도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네. 왜냐하면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12는 완전수, 완전한 의인을 의미하고 천은 꽉 찼다, 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완전한 의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떠한 일이 닥쳤어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또 구해 주실 거야. 나는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믿을 거야, 힘입을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구세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씻어졌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이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두 가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다음부터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참 구원을 살아서 경험하고 어떤 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서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장엄한 송가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새 노래를 배운 사람들. 바로 이러한 믿음들이 태도적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입니다. 참성도들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 프랭크,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태도적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우스비츠 수용소는 유대인을 가장 싼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말살하는데 그 졸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 유대인입니다. 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저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감자 절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치 당국은 그 범죄자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 하면은 2,500명 전원을 하루 동안 굶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추운 날씨, 열악한 조건, 먹을 것도 시원찮은데 그날 하루 종일 굶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평일 굶으면서 그 험한 노역에 시달리고 저녁 때 수,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힘든 노동에 지친 몸과 주림배를 안고 침상에 빼곡히 누워서 서로의 그나마 체온으로 봄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절망적이어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의 위로가 너무너무 절실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힘겹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한 이래 여섯 번째 겨울을 맞고 있지만 현재의 처지가 최악은 아닙니다. 그동안 각자 우리 모두는 수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인간의 존엄성, 행복, 직업, 건강, 재산, 모두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만약에 운 좋게 살아난다면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굳세게 만들 것입니다.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가망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거나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니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기회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감독관을 만나 편하게 지낸 날도 있었고 제법 걸쭉한 수프를 먹은 운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일 병사의 손끝 하나로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인간의 삶은 결코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한 동료가 수용소에 도착한 즉시 하나님과 계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옵소서. 그 이후 그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담담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굶고 힘든 이 고통을 견딤으로써 감찰, 감자를 훔친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나 보람 없는 죽음은 없습니다. 힘없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어두운 막사에서 퍼져나갔고 조용한 흐느낌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태도적 가치는 고난을 의미로 전환시켜서 그 사람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들고 마침내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갑니다 그것을 다윗이 내 발을 높은데 굳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새 노래를 배울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네.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불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타락, 곧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건강, 행복, 평화. 목사에게 최대 우상은 뭐냐 하면 목회 성장입니다. 모두 다다 다 하나님 대신에 목회 성장이라는 자기 우상을 이렇게 세워놔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입니다. 우상의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 그 건강이라는 우상이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숭배자를 파괴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돈을 우상으로 놓고 있습니까? 돈을 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돈은 반드시 그 우상숭배자를 악마적인 힘으로 파괴해버린다. 우리가 수도 없이 봅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는 것은 너무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자기 엄마, 아빠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새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새 노래를 부르고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길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하는 즉시. 죽개로 다시 돌아서는 사람들. 오늘 제게 보낸 그 편지에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셋째.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교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을 만나서 어, 내게 처음 익은 열매,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음입니다. 믿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 믿음이 뭡니까? 난 믿음이 있어. 왜요? 이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얼마나 사람들이 일이 일비하고 있는지, 부하 내동하고 있는지, 예.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런 사람 절대로 새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화의 삶을 묵묵히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넷째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단점과 허물을 정확히 알고 늘 조심하면서 믿음의 덕을 세우려는 사람도. 올해도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의미를 찾을 때그 고난은 오히려 나를 강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노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결함과 금지와 당당함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곳곳에 숨어,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하고 누리고 베풀다가 훗날 십4만 사천 명의 합창대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해방시키심을 체험하여 믿음이 날이 갈수록 굳건해져서 그 믿음 위에 나의 삶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며 베풀며, 마침내는 하늘나라에서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